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뭐냐. 두 번째로 볼 거는 자, 결합의 극성이라는 거야. 결합의 극성이라는 건데 아까 우리 결합 뭐 있었지? 결합 아까 뭐 공유결합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자사항이 있을 때 공유전자사항이 있었고 비공유전자사항이 있었고 이때 결합에 참여한 전자사항이 누구였어? 공유전자사항이었잖아. 응? 그쵸? 공유결합에 참여한 전자사항이 있었다. 이 결합의 극성이라는 게 뭐냐? 먼저 알아야 할 건 그러면 결합 입자들 간의 결합은 왜 하는 거냐? 입자들 간의 결합은 왜 하는 거냐? 자, 어떤 A 입자가 있고요. A 입자가 있고 또 다른 A 입자가 만약 결합을 한다고 합시다. 둘이 결합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둘이 똑같은 원자야. 힘이 비슷하겠지. 예를 들면 둘이 이제 공유결합한다고 생각을 해봐. 공유결합할 때 그러면 가운데 이제 전자 쌍이 형성돼서 이렇게 결합을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단일 결합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 쌍은 어떻게 될까? 한쪽으로 치우칠까? 가운데 있을까? 어디로 날아가고 여기 가운데 있는 전자 쌍 가운데에 딱 위치하겠다. 정 가운데에. 그쵸? 이렇게 위치할 거야. 근데 예를 들어 A와 B가 있을 때 A원자와 B원자가 있으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자 쌍이 생성이 돼요. 그럴 때 이제 전자쌍이 생기겠지. 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도 전자쌍 가운데 위치할까? 아닐까요? 위치하지 않겠지.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거란 말이야. 응? 여기 있는 이 전자쌍이 어떻게 되냐? 뭐가 나타나? 치우침이 생겨. 치우침이 생긴다. 그럼 이 치우침이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 치우칠 것 같아? A쪽으로 치우칠까? B로 치우칠까? 그걸 내가 알아? 몰라? 몰라요. 왜 치우치느냐? 치우치는 건 당연히 둘의 핵자랑은 다르고 이제 유효핵자랑은 다르니까 전자가 땡기는 힘이 다르겠지. 전자 땡기는 힘이 다르니까 치우침이 나타날 텐데 이 치우침은 과연 어느 쪽으로 치우칠 거냐?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어? 이때 등장하는 게 뭐냐? 바로 전기 음성도야. 전기 음성도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신영아, 전기 음성도 뭐였지? 그 블루오이니즈를 쓴 거. 맞아. 전기 음성도라는 건 뭐냐? 자, 원자 간의 결합을 형성할 때 결합 형성 시에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치우쳐? 전자쌍에 치우침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 전자쌍이 어디를 치우칠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에서 각 원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전자쌍을 서로 끌어당기겠지. 일로도 끌어당기고 일로도 끌어당기고 이때 이 힘의 크기 이때의 이 힘의 크기가 뭐다? 전기 음성도다 라는 거.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은 커집니다. 그래서 기준은 누구야? 플루오린이다.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 얼마? 4.0이다. 제일 센 게 플루오린. 그래서 이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잡아서 보낸 거죠. 전기 음성도라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치우침이 나타나는 같은 원자끼리는 치우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같은 원자끼리는 동일한 원자 간에 치우침이 있다? 없다? 없더라. 동일하게 나타나요. 따라서 치우침이 안 나타나겠지? 치우침이 안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얘네 치우침이 안 나타나.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것끼리 이제 치우침이 나타나. 예를 들어서 B가 음성도가 세서 전자 쌍이 어디로 치우쳤다. 예를 들어 B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B쪽으로 치우쳤다고 해봐. 그러면 A와 B가 있으면 B쪽으로 전자가 몰릴 거란 말이지. 전자 쌍이.
이렇게 몰려올 거야. 전자상 이렇게 몰려와. 그러면 A는 상대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까?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쏠려서 전자가 이로 쏠렸으니까 상대적으로 A는 뭔 상태가 돼? 플러스가 되겠지. B는 전자상을 받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무슨?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적인 전하를 띄게 되는데 여기는 델타 값을 넣어줘요. 델타 값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부분적인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전하의 값, 전하의 값을 뭐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의 전하량, 전하량 Q,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 R, Q와 R의 값을 어떻게 해서 Q값과 R값을 곱해서 어떠한 값이 나와. 어떠한 값이 나와. 이 값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요.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럼 거리가 가까울수록 쌍극자 모멘트는 커지고 전하량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는 커지겠지. 그쵸? 이렇게 됨으로써 이 결합이 뭘 띄게 돼? 부분적인 전하를 띄잖아.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 극성을 띄게 되더라 라는 거야. 극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 공유결합, 이 공유결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공유전화 쌍으로 만들어지는 공유결합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와 뭐? 무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과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극성과 극성이 있다. 그 무극성은 어떤 경우? A와 A 간의 결합. 그럼 둘의 힘이 같으니까 전선이 안 치우치죠. 중앙에 딱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을 띄지 않아. 극성을 띄지 않아. 부분된 선을 띄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극성은 어때요? A와 B 간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타나는 거지. 예를 들어 이제 A에서 B로 치우쳤다. 그럼 얘는 뭐가 되고? 부분적인 음전을 띄게 되고 여기는 부분적인 양전을 띄게 되고 요걸 뭐라고 한다고? 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쌍극자 모멘트라고 불러요. 이 명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 자, 그래서 결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결합이 나타납니다. 이 두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지. 예를 들어서 음성도의 차이가 커지면, 그러니까 둘이 차이가 똑같으면 음성도 차이가 0이다 그럼 이때는 뭘 나타내겠어? 음성 차이가 0이다. 이때는 뭘 나타내겠어? 같다? 두 개는 같으니까 극성을 띄어 안 띄어? 안 띄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겠지. 네. 아, 이렇게 쓸까? 음성 차이가 0이면 이때는 무극성 공유 결합. 그 다음에 음성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이때는 뭘 띄어? 극성을 나타내겠지. 그러면서
극성 분계로 나타내겠죠. 근데 음성들 차이가 매우 크면 매우 커. 음성 차이가 매우 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예 한쪽에서 전자가 이동을 해버려. 전자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 전자를 주는 쪽은 뭐가 되고 양전하를 띄게 되고 전자를 받는 쪽은 음전하를 완전히 띄워버리는 거야. 즉 무슨 결합이냐? 이온 결합을 형성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이 기준이 얼마냐? 이 기준이 얼마냐? 음성도의 차이가 커질수록 이온 결합 쪽에 가까워지는데 이 차이가 얼마냐면 음성의 차이가 예를 들어 1.7 음성 차이가 예를 들어 1.7보다 크면 X라고 하자면 음성도로 X라고 하면 1.7보다 크면 이때는 이온 결합을 하게 되고요. 0에서 1.7 사이면 요 사이면 이때는 극성 분계로 하게 돼. 이 X가 이제 음성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예외가 하나 있으니까 예외는 이제 HF는 예외예요. 얘 같은 경우는 1.7보다 큰데, 그러니까 약 한 50% 정도 더 차이가 나면은 또 이제 극성을 띄게 되는, 이제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데. HF는 이게 차이가 크더라도 둘 다 비분소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합니다. 이건 차이가 있어요.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음성 차이가 매우 커지면 이온결합을 하고, 이온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량 차이가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음성도 차이가 있어요. 결합의 극성,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화학결합을 형성을 하더라. 이거 하나 써놓을까? 이렇게 써줄게요. 화학결합의 형성.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럴 때 그럼 얘는 극성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쵸? 극성을 나타내는 게 있잖아. 그럼 분자가 극성을 띌까 안 띌까? 분자는 극성을 띌까 안 띌까? 분자요? 아까 솔림현상 일어났잖아. 네. 그럼 분자는 극성을 띌까 안 띌까? 띄요. 띄겠죠? 띄겠지.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분자의 극성을 볼게요. 분자의 극성. 자, 분자가 나타내는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볼 거는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를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아까 무극성 공결. 무극성 공유하는 물질들은 당연히 뭘 하겠어? 극성, 무극성 분자겠지. 무성 분자. 치우치지 않으니까. 뭘 나타내지 않아? 전하를 형성하지 않잖아. 부분된 전하를 형성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서 얘들은 당연히 무극성 분자에 포함이 돼. 근데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친구들 중 일부도 뭐가 되냐면 무극성 분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얘들은 왜 포함이 되느냐? 두 번째, 어떤 대칭 구조를 가지는 대칭구조를 가지는 분자들 또한 뭘 띠느냐? 극성을 띠지 않는 분자가 되어버려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BF3를 한번 보자. BF3를 한번 볼게요. BF3가 어떻게 생겼어? B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 F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때 그러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어디로 그럼 전자상이 쏠리겠어? B와 F 중에 음성도 누가 더 커요? 음성 F요. F가 크죠. 그러니까 전자쌍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전자쌍이 쏠리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결합각은 120도였잖아.
그쵸? 그럴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세 개의 힘은 서로 같을까 다를까? 세 개의 힘은 서로 같아 다를까? 세 개의 힘은 서로 같죠. 그러면서 자, 중심점에 대해서 중심점에 대해서 자, 여기를 F1이라고 하고 여기를 F2라고 하고 여기를 F3라고 한번 둬봅시다. F3라고 둘 때 자, 그러면 여기 F2, F3의 합력은 여기겠지. F4라고 하자면 요 세 개의 길이는 같아요, 달라요? 모르지? 모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확대를 해서 설명을 해줄게.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 법이라고 하는데 힘의 합력을 구하는 방법이죠. 힘의 합력을 구하는 거. 물리에서 했나요? 벡터? 몰라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그래요. 속도 했잖아, 속도. 방향성을 가지는 속도라는 건 뭐야? 방향을 가진다, 방향. 방향 값이 들어있는 벡터 값이죠, 벡터. 자, 이렇게 한번 놓고 볼게요. 세 개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고 합시다. 그때 이제 여기 그러면 각이 얼마야? 120도지. 120도일 때 여기 이 두 개를 나누는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 거야. 나누는 선을 하나 그려볼 텐데 그럼 여기 사이의 각은 얼마가 되겠어? 예? 아니 60도. 그렇지, 60도가 되죠. 60도인데 잘 한번 생각해봐. 요거 이럴 때 어떻게 이었냐면 여기가 요렇게 이었어. 여기 끝을 여기다 이렇게 대고 여기 끝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평행사변형.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페이지 넘게 보면 뒤에 있어요. 한 페이지 뒤에 있어요. 거기 그 그림 참고하세요. 그러면 이제 BF3 있지.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60이야. 그럴 때 여기 거리를 예를 들어 R로 한번 둬볼게요. R로. 그럼 여기도 거리 R이겠지. 그치? 그럼 여기도 거리 R이야. 그럼 두 개가 거리가 똑같고 여기 각은 얼마일까? 여기 각은 얼마일까? 여기가 60도죠. 60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했다면 이 선이 그대로 일로 이어진 거예요. 둘은 서로 지금 평행이야. 둘은 서로 평행이야. 그러면 둘은 서로 평행이니까 이 선을 이렇게 이으면 여기 각은 60도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60도가 되겠지. 따라서 60, 60이면 여기가 얼마야? 60도겠지. 그럼 세 개 각이 똑같아. 두 변이 같으면 여기 변도 어떻게 될까? 똑같이 R이겠지. 왜? 정삼각형이니까. 그쵸? 정삼각형이니까. 그러지 않니?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 R이랑 여기도 거리가 R이지. 아까 세 개의 길이 똑같았으니까. 그럼 봐봐. 중심은 같아. 중심 같은데 힘의 크기는 어때요? 동일하지? 힘의 크기는 동일하지. 근데 방향이 서로 달라. 그럼 여기 있는 가운데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여요. 뭐가? 합력이 뭐가 되는 거야? 0. 합력이 0이 되는 거죠. 즉 R자인 0이니까 힘이 작용을 해야 돼. 안 해. 따라서 얘는 극성을 뛸까 안 뛸까? 뛰지 않는 거지. 전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따라서 뛰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뭐가 있어? CH4도 있죠. CH4. 자, C 있고 H 있으면 여기 결합각 얼마야? 109.5도죠. 그리고 이제 각각 이런 식으로 그냥 쏠리잖아. 그럼 다 안쪽으로 쏠리죠. 그러면 여기 점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면 어때? 그대로 요 자리로 가지.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즉 얘도 뭐야? 얘도 마찬가지로 합력이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겉에다 똑같은 놈들이 포진해 있으면 합력이 0이니까 전화를 띄어 안 띄어? 안 뛰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해? 대칭구조다라고 하는 거. 대칭구조다. 그러니까 극성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극성 공유결합 하더라도 대칭구조인 경우에는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응?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러면 무극성 분자가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 극성 분자도 있겠지. 그럼 극성 분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뭘 가져야 되냐면 비대칭 구조야. 비대칭 구조. 비대칭 구조를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 HCl이다. HCl이다. 이 경우에는 전자수당이 어디로 쏠려? 음성도 누가 더 커요? CL이 더 크죠? 따라서 이리로 쏠린다. 따라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이겠지. 그래서 극성 분자가 된다라는 거지. 극성 분자가 됩니다. 또는 어떤 것도 있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네. 뭐였죠? CO? CO 라고 하면은 어느 쪽은 1로 쏠리죠. 1로 쏠리잖아. 그러면서 이쪽은 성자 모멘트가 플러스, 부분적인 플러스 전화를 띄고 여기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화를 띄더라. 그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혹은 어떤 것도 있어. 아까 얘기한 비대칭 구조에서 자 NH3 같은 경우는 어떨까? NH3는 어떨까? 지금 HCl이랑 CO 봤는데 NH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봤더니 자 지금 어디로 그럼 쏠려? 전자수당이 안으로 쏠리지. 근데 아까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위에는 어때? 비공이니까 쏠리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따라서 어느 쪽으로? 여기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이 둘은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위로 가는 힘이 남아있잖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따라서 아래쪽은 뭘 띄고? 플러스를 띄고 위에는 마이너스를 띄겠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전하를 띄게 돼서 극성 분자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H2O는 H2O는 어때요? O가 있고 H 있고 H 있잖아. 그치? 어? 그렇게 되면서 O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쏠림이 일어난다. 그러면 둘의 합력에 의해서 위로 힘이 작용을 하는 거지. 여기는 응전하, 양전하. 그래서 이렇게 극성을 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성을 띄더라라는 거지.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BF3 같은 경우는 극성에서 무극성했어. BF3. BF3. 극성에서 무극성했어. 무극성. 무극성이었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B가 있고 얘가 F야. 근데 여기 양쪽이 CL이면 어떻게 될까? 음성도는 당연히 B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쏠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F랑 CL이랑 음성도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 음성도의 차이와 여기 음성도의 차이가 생기겠지. 예를 들어 이렇게 둘의 힘이 어디가 더 세겠어? 이쪽이 더 셀 거 아니야. 그럼 위쪽으로 음성도가 강하게 나타나겠지. 따라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그러면 뭘 띄어? 극성을 띄게 되더라라는 거지. 여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CH4 같은 경우 얘는 이제 CH4는 어때? C 있고 H 있는데 여기가 CL, CL이면 어떻게 될까? 아니 H3개에 CL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 C가 세, H가 세. C가 당연히 세지. 1로 몰리지. 근데 여기 이렇게 가잖아. 어디로? 이쪽이 마이너스 1로 쏠리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극성을 띄게 되잖아.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러한 극성 분자는 그럼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이 극성 분자의 특성 첫 번째는 뭐냐면 결합력이 강해요. 결합력이 강합니다. 뭐보다 일반 무극성 분자보다 결합력이 강하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극성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니까. 그냥 무극성 분자보다 훨씬 더 힘이 커요. 모든 분자는 서로 이제 분산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해. 기체일 때 분산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근데 이 극성 분자는 분산력에 더해서 뭐도 작용을 하느냐, 쌍극자 쌍극자 힘이라고 하는 전하력에 대해 이 부분적인 전하에 의한 힘이 또한 작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깝게 갈 수가 있고 결합이 좀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고1 때 뭐 배웠냐면 행성의 대기 배웠을 거야. 행성의 대기. 행성의 대기 조건. 끌린 점 배울 때 끌린 점이 낮아지는, 높아지는 조건. 첫 번째는 분자량이 크거나, 두 번째 극성 분자이거나, 세 번째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합량이 강해진다. 두 번째 극성 용매에 대한 용해력이 커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과 분자, 아니 분자 결합을 한다. 그 공유 결합 보면서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대한 용해성 있었죠.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대한 용해성으로 하자. 물에 대한 용해성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이온 결합은 물에 잘 녹는다 그랬어, 안 녹는다 그랬어? 잘 녹는다 그랬어. 이온 결합은 물에 잘 녹아. 왜 잘 녹아? 물이 뭐니까? 극성 용매니까. 물이 극성 용매니까 잘 녹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극성 극성끼리 친하고 무극성 무극성끼리 친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누구랑? 기름 무극성이잖아. 그래서 무극성 분자를 잘 녹여요. 그래서 수용성이나 지용성이 따로 나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극성 무극성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니? 급 힘들어 보입니다. 10분도 안 남았네. 아, 5분 남았어요. 조금만 참아요. 이거 끝나 집에 가죠. 그래, 얼른 끝내고 집에 갑시다. 마지막에 하나만 볼게. 자, 그래서 자, 극성 분자와 자, 무극성 분자에 뒤에 이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성질이 있어, 성질. 이제 극성분자, 무극성분자, 이제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성질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꼭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쭉쭉 흘릴 때, 여기 이제 뭘 갖다 대느냐?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에보나이트, 이건 대전체야, 대전체. 대전체라고 하는 거는 전하를 띈 물질. 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씨,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냐? 대전체. 이렇게 되면 얘가 만약에 극성이다, 얘가 무극성이다 라고 하면 극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쪽으로 휘어요. 이렇게 흘러서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요. 근데 무극성은 그냥 일자로 가버려요. 반응해, 안 해? 안 해. 왜 그러냐면, 여기 극성 분자잖아. 그러니까, 전하를 띄니까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 이제 플러스가 여기 다가오겠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를 띄어도 전혀 미동도 없어. 이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차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평행사변형 법. 평행사변형 법. 힘의 합성과 평형, 요 관계는 뒤에 있는 댓글 3페이지 힘의 합성 보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단원 후반부 첫 단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문제는 집에 가서 꼭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내일에 이제 탄수화물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십시오. 제가 좀 쉬어라. 많이 힘들어 보다.